자, 시간마다 박사님의 놀라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휴거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휴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 별로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마지막 때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고 이게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저녁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또 질문하신 분이 또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리와 죄인들 를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예수님이 비판을 받자 쭉 정말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들은 내가 버린 자들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꼭 찾아서 구원을 해야 된다. 그 구원의 필요성이 하나 죄인이 느끼는 구원의 필요성보다는 하나님의 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예. 죄인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렇죠. 그 은전들은 굴러가서 어느 자기가 어느 구석에 있는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주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빨리 주인 손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 아, 저 계시네. 자, 질문하신 분이 와 계시네. 그래서 하여튼 저녁에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은전의 주인 내게 은전이 어떻게? 은전이 주인이 필요한 것보다 은전의 주인이 그 은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더 절실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 사케오 세리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로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해먹었으니까 또한 뭐예요? 아주 부자가 됐어. 그 사케오가 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했던 사람. 자, 여기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놓고 바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사케오의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사케오가 자기를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래서 여리고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자꾸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실 때도 그 우물가에 그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자기 같은 정말 몹쓸 창녀, 자기 같은 그런 여자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어떤 메시아, 무조건적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사케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여 보고 싶어 했다. 근데 그는 키가 작고 작았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았다. 그렇죠. 예수는 그때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온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그 큰 길로 나왔어, 그냥. 길은. 근데 이 사케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쪽에, 저쪽에 보니까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달렸다. 달렸다. 참, 이 달려서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사케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여리고가 속초시라면 속초시 국세청, 국세청장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지죠. 그 유지도 유지고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때는 그렇게 동네 유지거나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달리는 거는 아주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런데 사케오는 달렸다.
이 말은 뭐냐면 달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갔다. 그거는 너무너무 절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달리는 걸 보면 달리고 있어. 이렇게 비판한다는 걸 잘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렸다.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달려가서 그 동네 유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가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로 점잖지 못한 짓이야. 예. 그러니까 사교는 내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정말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했다.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랬어? 에? 그 이제 삭개오는 세리면서 세리장입니다. 이제 세리장 그러면 백이 누구요? 로마예요. 응. 그래서 그 백으로 뭐 돈 많이 해먹었어.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리장 세리가 세리만 돼도 그 당시 온 사람들이 질시의 대상이야. 천벌받을 놈이야. 왜? 적국 자기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런 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놈들.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될 놈들. 그리고 삭개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참 나쁜 짓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으면 천국은 절대로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써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죠. 그러니 맨날 술 먹고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 아니 예수는 문둥병자를 고쳤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얘기는 그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벌어줘서 걸리게 한 문둥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아, 고친 사람이 오케이 이제 나 낫게도 할수 있지. 자,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있다.
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등병자라도 그렇게 죄 많은 세리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기를 줄 수 있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치유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도 어떤 분이, 뭐라 그러더라? 독소를 제거한다는, 뭐? 예? 디톡스. 독소 제거, 디톡스라는 말이 뭐냐면, 참, 디톡스. 디톡스. 톡스는 본래 톡신이라는 뜻입니다. 톡신이라는 말은 독소라는 말이에요. 디는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소를 없애는 방법. 참 이거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독소가 되는 게 뭡니까? 배워보니까. 제가 강의 때 했는데, 건강식 생활 강의할 때.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했는데.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겨요? 네.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하는 과정에서 당분을 태워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독소가 밖에서 들어가는 독소야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러나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는 뭐예요? 나는 섭취 안 했는데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뭐라 부르는 무슨 물질?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그래야.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도 항산화 물질은 생산이 돼.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항산화 물질, 즉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도 생겨요. 뭐예요, 그게? 참, 이러니, 이게.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 스파크가 오면 당분이 연소돼서 뭐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부산물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긴다. 이 활성산소는 결국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노화시키고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셨다. 그래서 간세포 속에 이 노란색 물질을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에서 송 생산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결국에 가서 물과 산소로 해체시켜서 완전히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린다. 그래서 이 SOD만 잘 생산되면 해독작용은 완벽하게 된다. 자,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독소는 어떤 독소가 있어요? 뭐 술도 뭐 독소죠. 그럼 간세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술,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도록 알코올 분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은 그 해독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뭐예요?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다 준비해 두셨어. 이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 유전자가 켜져서 그 준비해 둔 유전자에서 그 해독 물질이 생산, 그게 알코올이면 알코올, 뭐 이런 해독 물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 유전자를 켜기만 하면 돼. 그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돼? 생기만 있으면 돼. 네. 그럼 다 해독이 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기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 찾아댕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낮아요. 그걸 아셔야 돼.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몰라, 아직도. 모르면 이제 자꾸 뭐,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그 뭐, 온열 치료가 어떠냐는 등, 뭐 또, 이거, 그런 거 하는데 많아요.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치료 안 하면, 뭐, 나가라 그러고, 뭐,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참, 저는 의사로서 양심상 못해. 네. 자, 그러면 이 SOD가 결국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근데 이 SOD의 유전자가 안 켜질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측하시고 이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다가 넣어놨다고? 식물성 음식에. 식물성 음식. 그래서 이 식물에 모든 이런 각종 다른 여러 가지 색소가 항산화제로서 작용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렇게 식물성 음식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을 할 때는 항산화제가 차고 넘쳐. 왜 항산화제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 가장 질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가장 효과적인 독소, 곧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류도 수백 가지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의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해 버리는 최고의 물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 하라 그러면서 주는 게 뭐게?
녹즙이에요. 채소즙. 왜? 채소 속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씹어 먹느냐? 갈아서 먹느냐? 갈아서 먹으면 그거를 디톡스라 그래. 여러분, 참, 정말 뭐랄까, 이 얍삽한 사람들의 이 의학적인 지식 수준이 낮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이런 거 식물성 음식을 주로 해서 잘 잡수면, 활성산소라는 독소는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그런데 디톡스를 해야 독소가 제거돼요. 여러분. 그러면 디톡스 안 하면 하나님은 독소 제거 방법을 모르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다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면 자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생기에 대한 생각이 샥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라는 생명 에너지를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그 에너지 차원에서 무슨 차원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물질 차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높은 에너지 차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는 다 물질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원을 벗어나야 걱정이 없어져요. 물질 차원을 벗어나야 돼. 물질 차원을 못 벗어나면 또 내가 혹시 먹어야 될 거 없나? 또 뭐 요새 새로 난 거 혹시 없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먹으면 나는 안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두려워지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낫는다는 그런 확신 같은 건 사라져버려요. 확신이 없으면 맨날 두렵죠. 두렵고, 뭐 새로운 거, 여러분. 여러분, 자, 방사선을 쪼이면, 방사선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 예. 빛 중에 최고의 빛이 무슨 빛이게? 하나님이 악령들이 와 있는 감옥, 그 어둠, 흑암 속에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은 어디서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그것을 생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을까? 생기, 여러분. 이제 좀, 예, 이제 좀, 예. 너무너무 답답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네. 자, 그래서 방사선도 빛이야. 그 방사선 쪼면 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네. 그러나 그거는 생기보다 차원이 낮은 빛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낮으니까 T세포도 죽이고 암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 왜? 뭐가 뭔지 구별 못하는 차원이 낮은 빛이니까. 그 다음에 온열 치료. 그것도 온열도 뭐게? 열. 열도 빛입니다, 여러분. 뭐라는 빛이에요? 무슨 빛이 열을 내게? 적외선. 네,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은 빛, 그 열은 빛이에요, 그 본질이. 그래서 원 적외선이라는 열, 적외선이라는 빛이 열을 발생시킨다고. 그래서 뭐 맥반석이 어떠니, 뭐 왜 맥반석이 좋냐, 맥반석에다가 전기를 통하면 거기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그 다 돈이야, 돈. 그런 걸로부터 이제는 초월해야지. 예. 다 돈 내놓으라는 거야. 예. 나는 생기를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요. 그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들 왜 자꾸 내려오냐 이 말이야. 차원이 낮은 무식한 차원으로 내려오느냐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해독제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자. 자, 이제 그래서 이제는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뽕나무 있는 데까지 오셨어.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왜? 오늘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 이유가, 오신 이유가,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절실하게 기다리고, 절실하게. 네.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세상에 달려가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생명을 가지려면, 뭐를, 체면을 다 어떻게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선택해라. 체면 지키다가 선택 못 한다니까요. 왜? 노래 불러라. 웃어봐라. 쑥스러워서.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난다. 그러면 삭개오처럼 달릴 수도 없고,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확고하게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못 만나고 생명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생기를 받지 못하게 위해 사단은 엄청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를 뚫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웃는 것도 시작 일단 시작해 보면
제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할 때 악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맨날 쑥스럽고 체면 지켜가면서 생명을 만난다고요? 못 만나. 왜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못 만나. 네? 아시겠죠? 뭐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러지 마세요. 자, 아 예수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한 거요. 오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삭개오는 옛날에는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이 이제 부자가 돼서 흥청흥청 망청 잘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어. 그렇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지옥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죄가 많은 이 세리장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 그 소문을 어떻게 들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어렴풋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문둥병 누가 고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분 꼭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무 밑에 이제 도착해서 어떻게 하시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우주, 온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야. 창조주야. 창조주가 일개, 그 나쁜 짓 많이 한 그 한 인간을 올려다 봤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뭐, 자기가 조금 높으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지. 높은 사람이 낮은데 가가지고 낮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우르르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게? 저기 나무에 올라간 놈 있는데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볼 일 있으면 내려와서 꿇어 앉아서 절하고 용건을 얘기하라 그래.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생략. 그 죄가 많은 그 세리장을 예수님이 그 세리장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우러러 봤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와,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 다 알고 왔다. 이거야. 너는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도, 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바로 누구야? 나야. 네가 기다리고 있던 내가 왔어, 삭개오야. 나는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란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여리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사케오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는 않고 그냥 뭐요? 와, 병 잘 고치고 막 쇼지 쇼.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사케오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참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사람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에 이상구 박사님이 방문했던 곳, 집 이렇게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숙소를 개인 집으로 그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가면 호텔 말고 그 개인, 호텔들은 다 시내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교회는 집회 장소는 조용한 그 변두리고 그러면 그 변두리는 호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인 집에 이제 숙소를 정해주면 그래서 제가 가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손님이 와도 여기 이상구 박사님이 묵고 가신 집이야 이랬는데. 세상에 이상구 박사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지금 온 그 유대 지역에서 막 인기가 막 최고의 인기야. 막 예수 그러면 막 평범한 사람들 막 제일 좋아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하룻밤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케오가 지금 급한 났어. 그리고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이런 새끼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놈들.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다. 그러면 뭐야? 나도 더러운 놈이 돼버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우러러보시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와, 아무 조건도 없어. 놀랍죠? 너 얼마 회개할래 안 할래?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 회개하면 너희 집에 묵지. 안 해요.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사케오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늘.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라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면서 예수라는 분이. 사케오는 감동받아서 그렇죠. 아무 이유나 자격도 어떤 조건을 대지 않고 그냥 자. 너 집에 오늘 하룻밤 묵겠다고
자, 사께오가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집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께오로서는 어떻게? 사께오로서는 막 너무나 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집에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올라 그러지 않아. 손님을 청한다? 안 와. 거기에 사께오가 만약 뭐 저녁 한번 거하게 내가 또 와라. 거기서 먹고 나가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 받는다. 근데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막 와 놀라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집에 사께오 집에 들어갔다며. 사께오는 이야 이런 분이라면 나 같은 놈도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사랑하시는 그런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사께오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네. 사께오가 서서 예수께, 예. 네. 예수께 말합니다. 말해. 여쭈되, 예. 내 소유의, 뭐요? 절반을, 그때는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자기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쓰겠습니다. 자, 네가 회개할래? 안 할래? 너 돈 먹은 거 다 낼, 개어 낼래? 안 낼래? 돈 먹은 거 다 개어 내면 구원해 주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고 나면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조건을 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주시는 구원의 반응으로 하는 회개가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와서 너 돈 많이 해먹었잖아.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반은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래, 안 쓸래? 그렇게 하면 내가 고려해보지. 그러면 사께오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천국 가기 위하여 회개를 하라고 배우고 있고, 또, 천국을 가려고, 이거 회개 안 하면 못 가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억지로. 그런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다. 성령이 감동시켜서 하는 회개는, 일단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줄 때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사께오가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뭐예요?
이르렀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조건 없이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는 얘기지. 조건 붙이고 안 붙이고 조건 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 구원을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삭개오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기 전 재산의 뭐예요?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왜? 그만큼 큰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절반을 떼어주겠다 그런 생각 해본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큰 조건도 걸지 않고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막 베풀고 싶어진 거야. 삭개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왔다. 내가 이 집에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아마 여리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실제로 혈통을 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아마 삭개오가 여리고 족속에 속하고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제 뭐가 되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 불러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저 유대인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연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 불러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라고 부릅니다.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이게 온 목적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세리도 내가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놈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가 그 값나가는 은전을 떨어뜨려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찾아야 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왜? 반드시 구원해야 되니까. 그만큼.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네, 네, 그래서, 참, 지금, 우리, 이, 예? 네? 성함이? 서순옥. 서순옥 씨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 네,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암 이런 거 다 잊어버렸죠. 소름이 끼쳐요. 이래서 앉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암이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한번 내가 집중해서 강의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들으면서도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들은 후에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서순옥 씨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삭개오를 찾아오셨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장,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죄인들도 사랑하셨소. 정말 오늘은 삭개오를 실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참 삭개오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따지시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고생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유전자가 꺼져가면서 이렇게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잃어버렸잖아. 내가 너희를 꼭 찾아내고 말 거야.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혹시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봐 느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이 다 가신 이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만 봐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